바다에서 운용하는 함정은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요. 항공지원 전투를 위한 항공모함, 수상 전투를 위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수중 전투를 위한 잠수함, 잠수정, 육상 전투를 위한 상륙함 등등 정말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투함뿐 아니라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 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함정도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 개최된 군수지원함 2차함 건조사업 설명회의 주인공인 군수지원함입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 방사청은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를 통해 소형급 군수지원함 입원함 건조가 이루어지게 될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럼 군수지원함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수지원함은 크게 직접적으로 물자를 보급해주는 군수지원함과 함대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군수지원함이 있습니다. 함대에 직접적으로 물자를 보급해주는 군수지원함의 종류에는 유류를 지원하는 급유함, 청수 및 식량을 지급하는 급양함, 탄약을 지급하는 급탄함 등이 있는데요. 현대에는 급유, 급양, 급탄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배로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천지급 군수지원함과 소양급 군수지원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만재배 수량 9,100톤의 천지급 군수지원함은 국내에서 만든 첫 번째 군수지원함으로 보급 능력으로는 유류 4,200톤, 식량 및 탄약 450톤 등 최대 4,800여톤의 보급 물자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에 취역한 소양급 군수지원함의 1번함인 소양함은 만재배 수량 23,000톤으로 국내 군수지원함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급 능력은 11,050여톤으로 천지급 군수지원함 대비 2.3배에 달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소양함에는 비행갑판과 헬기 격납고가 갖춰져 있어 헬기를 이용한 보급도 가능합니다. 구조, 의료 등을 지원하는 군수지원함도 있습니다. 전투함이 침몰하거나 좌초, 고장 등 운용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면 출동하는 구조함은 운용 불가능한 함정, 함선의 선체를 인양하거나 내부의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데요. 이 밖에도 해상에 추락한 발사체를 수거 인양하거나 실종자 수색 등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해진급 잠수함 구조함과 강화도급 잠수함 구조함, 통영급 수상함 구조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조함에는 구조작전을 위한 각종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직접 인양할 경우 만재배 수량 570톤급의 윤영학급 유도탄고속함을 인양할 수 있는 유압권양기, 잠수사가 수심 91m까지 구조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표면공급 혼합기체 잠수장비, 잠수병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잠수사 표면감압용 8인용 챔버, 그리고 고압 저압 공기압축기, 스쿠버 장비 등이 탑재되어 있고 탐지를 위한 선체고정형소나 사이드스캔소나 수중무인 탐사기 같은 장비도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선입니다. 주로 함정 내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동원되는 함선인데요. 과거에는 부상병을 안전한 지역으로 실어 옮기는 데 그쳤지만 함선 내에서 직접 부상병을 치료할 수 있게끔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병원선을 운용하는 대신 한산도급 훈련함이 병원선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한산도급 훈련함은 지난 2021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대민 지원을 하며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방위력을 높이는 전투함, 그 뒤에는 묵묵히 전투함을 지원하는 든든한 군수지원함이 있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소양급 군수지원함 입원함 건조사업도 무사히 마무리되어 우리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더욱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바바였습니다.